안녕하세요. 알로하 정원입니다. 봉숭아 물들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름철이라서 봉숭아 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저희 정원에 이렇게 꽃들이 너무 많이 열려서 봉숭아 꽃이 예뻐서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봉숭아 꽃들이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요. 색상들이 봉숭아 꽃들도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집 주변에 봉숭아 꽃들이 여기저기 참 많았거든요. 봉숭아 물들이기 놀이도 하면서 손톱에 이렇게 물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곤 했는데요. 다행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봉숭아 물들이는 거를 금지하지 않아서 제가 한두 번은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봉숭아 꽃들이 무성하게 너무 잘 자라나서 꽃들이 또 색깔들이 햇볕을 잘 받아서 그런지 꽃들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숭아 손톱에 물들이면 예쁘게 색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꽃을 보면서 봉숭아 물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들여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스럽고. 봉숭아 꽃말 아세요? 봉숭아 꽃말이 여린 아이 같은 마음씨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핑크빛 봉숭아 잎이 색상이 너무 예쁘죠? 꽃들이 너무 한 송이에 아주 그냥 풍성하게 봉숭아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수십 명도 할수 있을 정도로 꽃잎이 엄청 많이 예쁘게 달려 있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변종이 나오고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코로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저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코바늘로 손뜨개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했던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뜨개질을 다시 시작해서 뭐 재미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봉숭아 물들이기도 추억의 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혼자서 산책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고, 또 운동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요. 정원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책들이 너무 좋은 거가 많은 거예요. 제가 몰랐던 부분, 역사나 문화나 경제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좀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기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곱게 찧어서 백방가루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봉숭아 꽃을 손톱에 올려줬는데요. 생각보다 젓가락이 괜찮은 거예요. 꽃이 양이 많아서 발가락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20분 정도 있다가 다 씻어냈습니다. 제가 너무 진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옅게 가볍게 했는데요. 하고 나서 오일로 손톱에 영양을 한번 주었습니다. 손톱을 건강하게 하려면 오일로 자주 손톱에 마사지 하시면은 손톱에 영양에 굉장히 좋고요. 손발톱도 피부기 때문에 오일로 마사지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발톱에도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천연 헤나도 로소니아 단백질이 주황색인데 봉숭아 색도 주황색이에요. 입자가 작다 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침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알로아님들도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